오늘은 남자 커트를 해볼 건데. 모질은 굉장히 두껍고 모량도 빽빽합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보면 볼륨감이 주고 레이프가 살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쳐져있는 볼륨을 높이 끌어올려서 장두형 두상으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앞만 이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느낌을 보거든요. 근데 뒤에가 너무 눌려있으면 스타일이 살지가 않아요. 폐만 이쁘고 드라인만 이쁘게 잘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일단 커트의 그 쉐입을 잘 잡아야 고객님이 집에서 혼자 스타일링을 하더라도 예쁜 모양을 낼 수 있겠죠. 원래는 전체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밑에 잘려있는 머리가 너무 짧아요. 짧기도 한데 이 고객님은 투블럭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 넘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흐름이 얄쌍하게 빠질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더 어글을 나누고 남자분들은 사이드 부분이 튀어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요. 불필요한 볼륨감을 죽이고 방금 나눴던 오버 섹션에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깔끔하지 않으면 굉장히 신경 써요. 가이드라인 보이시죠? 가이드라인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자를 시켜줍니다. 이 백부분 자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많은 텐션을 주게 되면 가마와 뿌리 영향으로 머리가 뒤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살짝 텐션을 자연스럽게 주고 커트를 해주면 됩니다. 말이 꼬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는 머리를 한번 꿇어봅니다. 자, 자를 부분이 생기죠. 이 부분은 스퀘어로 커트를 하되 이 구간이 튀어나오면 머리가 떨어졌을 때 볼륨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베블린 작업을 통해서 제거해 주시고 다시 튀어나온 부분들은 연결. 그래서 이 부분이 각이 지면 안 돼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라운드형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끔. 굉장히 여기가 무거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뚱뚱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잘라서 슬림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지저분하잖아요. 이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투블럭 라인을 가위로 잘라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다른 곳에 요구를 하면은 뭐
멋있는 거 자르든 가위로 자르든 똑같다고. 그래서 혹시 귀찮으시지 않을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똑같진 않지. 가위랑 어떻게 길이랑 똑같을 수 있어? 기계랑 가위랑은 다르지. 잘리는 면 자체가 다른데. 내 구간은 다른 구간보다 모발의 밀도가 높으니까, 예를 들어 사이드 부분에 모발의 길이를 1cm로 잡았다면 이 부분은 0.7cm, 0.5cm 정도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머리가 길었을 때 뒤에만 확 길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것만 자르도 가볍지. 나 훨씬 가벼워. 이 친구는 뒤엔 투블록을 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이 구간을 연결시키지 않고 이대로 커트를 여기서 다시 디자인을 하는 거야. 여기서 다시 디자인을 하는 거야. 뒤에서 잘랐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 줍니다. 이 라인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무거운 부분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떨어진 모습도 무거운 부분 다시 정리. 그리고 슬라이스도 가볍게 모양을 내주면 이렇게 뒤쪽으로 흐름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렇게 뒤에는 투블럭이지만 투블럭스럽지 않게. 지금부터 이제 모든 스타일이 끝이 났어요. 좀 더 깔끔하게 라인도 깨끗하게. 앞과 뒤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두상이 굉장히 이뻐 보이죠. 질감 처리를 이용해서 끝을 가볍게 해줘서 흐름감을 주고 넘어갔을 때 너무 뭉퉁하게 넘어가지 않게끔 자연스러운 느낌 그대로. 왁스까지 써 마무리 해봤어요. 약간 이렇게 젖은 느낌으로 좀 더 고급스러우면서 섹시한 느낌의
그리고 자연스러워. 훨씬 낫죠? 훨씬 나.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많이 들어요. 뒤통수가 굉장히 예쁜 그리고 깔끔한 느낌의 남자 커트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어 색했어 다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